봄처럼 개조를 했어요. 스프링을 빼버렸습니다. 아이고, 젠장이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이게 딸려 나왔어요. 잠시만요. 고무줄이 딸려 나왔어. 됐다. 이 스프링을 빼버리고, 아까부터 계속 불켜진 상태로 깜빡거리고 있어. 건전지 낭비. 응원봉처럼 바꿔버렸어요. 귀엽죠? 깜찍해. 얼마 전에 급하게 점심시간에 하나로 시간이 없어서 못해왔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아슬아슬하게 1, 2분 차이로 왔어요. 저희 가서 얘기해. 아우다가 침을 내고 나 고양이의 습격. 오랜만에 습격을 좀 많이 없어서 자리 옮길. 다행히 그래도 이게 있어가지고 옮길 필요가 없네. 미안하니까 한 대도 주죠. 지워줘. 맞다 지워. 망했어. 딸기우유 다 흘렸어요. 망했어요. 큰 병에 뒀더니 소나주하고 망했죠? 망했어. 망했어. 끝났어. 끝났어. 다 버려서 아까워. 너무 아깝다. 뭐야 이거. 부드러운 스펀지 탄 리볼버 타입. 진짜 리볼버처럼 이렇게 돼있고 가격은 2,000원이고 총구를 회전시켜 장전하고 발사하자. 고리에 당기면 장전이 됩니다. 장난감 총인데 2,000원밖에 안 하고 스펀지 탄이에요. 중국에서 제가 비슷한 걸 샀었는데 그건 좀 비싸거든요. 4,000원, 5,000원 넘어갔는데 얘는 저렴하고 탄도 같이 들어있어. 심지어 근데 하세든 탄이 없었거든요. 따로 샀거든요. 그리고 방부도 잘 나와있어서 샀어요. 써볼게. 색깔 귀엽죠? 약간 디바 같은 것 같아. 오, 제가 오버워치 안 하지만 대충 게임은 알아서. 먼저 고리를 당기지 않은 상태로 안쪽에서 스펀지 탄을 끝까지 넣어주세요. 넣어줍시다. 아니, 옷 쌓인 거 봐. 위에 더러워. 여기 부착판이야. 위로 가야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넣읍시다. 번호번호 끝까지 밀어 넣어줬으니까 들어가네요. 야, 들어간다. 응, 들어간다. 얍. 짜잔. 다음. 꼬리를 당겨서 스펀지 탄을 장전하고, 강아지 당기면 스펀지 탄이 발사됩니다. 뒤에 장전인가 봐요. 이거 땡기는 게. 땡겨볼게요. 이렇게 되네, 이게. 저는 발사된다 했거든요. 해볼게요. 진짜 된다. 근데 소리 무서운데. 소리가 진짜 된다. 다시 장전. 안 되는데? 발사가 안 됐는데? 발사가 안 됐어. 뭐지? 왜 안 되지? 일단 제가 잘못 쏘는 건지 뭔지. 하여튼 대충 이런 장난감입니다. 잘 내려놓은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나가는데? 이거 왜 안 되는지 알려주실 분. 총구를 회전시키고 장전해서 발사하라니까. 총구를 회전시켜볼까? 총구 회전했습니다. 발사! 오, 날아갔어. 아, 총구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구나. 아, 장난감 귀엽죠? 마음에 듭니다. 피곤해서 누워서 리뷰한 게 처음이네. 이건 네일램프.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비추는 UV LED 젤레긴 램프. 18LED 18 전국에서 18개래요. USB 케이블 일체형 자동 센서. 숫자가 30, 60초, 30, 80초, 99초 3단계 타이머가 있대요. 건전지가 아니라 USB 케이블 켜놓겠다. 제가 거의 27년 동안 한 번도 네일을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셀프로 해본 적은 더 없고 네일 해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해본 게 있어서 도전해보려고 하나 샀거든요. 버금 5,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 돈 낭비는 아니라니까 이제는 이만큼 안 살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제 메인용은 UV가 약하다고 그래서 레진 할 때 이거 비슷한 거를 회비에서 샀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비싸게 샀는데 그냥 5,000원밖에 안 해서 레진도 할 수 있을까? 경화가 좀 덜 될 것 같아요. 약해가지고. 근데 이런 빛을 직접 보면 안 좋다고 하니까 1,000으로 가져주고 하면 좋겠죠? 진짜 5,000원 주고 저는 나름 마음에 듭니다. 타이머까지 있어서 만족. 무려 27년 만에 하는 네일 아트. 곰돌이 너무 귀엽죠? 안 살 수가 없잖아 진짜. 가격은 5,000원이고 키스 걸루고 영어를 못해요 제가. 키스 뉴욕 뉴욕 멜론 마이미 젤레인.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예쁘죠? 이거 근데 솔직히 일회용일까? 너무 예쁘다 진짜. 이런 게 들어있어서 닦아줬어요. 반짝반짝하죠? 작은데도 비싸고 5,000원씩 나왔는데 조선할 수 있는 양이 있었나요? 네! 열어봅시다. 조선할 수 있는 양 맞네요? 근데 이거 내 자세 약간 인조 손톱 같은 게 아니네. 제가 알기로는 인조 손톱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귀치가 않잖아? 이런 진짜 바, 베개 들어온 거 봐.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사이즈가 손톱 색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손톱에 붙이고서 잘라야 돼요. 손톱 깎기로 몰랐어요. 너무 귀엽죠? 근데 지금 할 수 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손톱이 짧기도 하고 나중에 인조 손톱 붙여서 붙여볼까요? 그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약간 아쉽네요. 다음에 유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티커가 좀 아깝다. 되게 잘 붙어요. 되게 끈적끈적.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2,000원으로 이것도 같이 넣어주니까 꿀입니다. 근데 전 이거 잘 안 쓸 것 같아요. 어쨌든 인조도 나중에 사서 붙이는 걸로 하고 오늘 리뷰는 여기서 오늘 산 거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네일램프 장난감 총 오늘 사서 오늘 리뷰를 좀 해봤어요.